안녕하세요 여러분, 진야입니다. 안녕. 여러분, 저는 지금 미팅을 끝나고 왔습니다. 제가 경기도민이거든요. 경기도민은 서울을 한번 나간다고 생각을 하면 그날을 하루 왕창을 빼가지고 하루를 투자를 해야 돼요. 뭔지 아시겠죠? 특히나 이렇게 갑작스레 겨울이 또 찾아와 버리면은 추워 죽겠는데, 근데 버스 히터가 빵빵해요. 그래가지고 계속 땀이 계속 나는데 나가면 또 추워. 메이크업을 지우고 잘 준비를 할 겁니다, 여러분. 나이트 루틴도 한 번쯤 찍어줬으면 좋겠다 라고 요청을 꾸준하게 해주셨거든요. 어차피 제가 자기 전에 늘 준비하는 루틴은 거의 비슷비슷하니까 요걸 한번 아예 한 사발이로 한 영상에 정리를 해가지고 올리면은 더 보시기에도 편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각 잡고 나이트 루틴을 찍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렇게 집에 오면은 있는 그대로 보여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진짜 찐 루틴. 집에 오면은 바로 일단 안 씻어요, 사실. 일단 핸드폰 좀 때려줘야 돼요. 왜냐면 윌리엄이는 이 인스타 알림 또는 유튜브 알림 뭐 등등 카톡 같은 것도 답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진짜 저는 솔직하게 영상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핸드폰 좀 해줘야 돼요. 이건 좀 어쩔 수 없어요. 이건 국룰이야, 국룰. 사실 완벽하게 솔직히 하려면은 이게 다리도 올려줘야 돼, 이거. 아, 이런 거 해도 돼요? 책상 이렇게 딱 해가지고 여기에 머리 딱 기대고 다리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핸드폰 좀 해줘야 돼요. 진짜 한 최소 30분 해줘야 되는데 일단 카메라 켰으니까 참 10분만 할게요. 그럼 10분만? 세안을 해줄 건데 일단은 메이크업을 지워줘야 되잖아요. 화장실이 조금 어두워요. 클렌징하는 모습은 조금 디테일하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약간 힘들 것 같긴 하지만 여기다가 세수대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서 한번 세안을 해볼게요, 여러분. 일단 세수대 가지고 올게요. 잠깐만요. 이거 맞는 거지? 완벽한 세안을 여기서 할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인 일단 클렌징 단계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물 퍼왔고요. 클렌저 제품들도 가져왔어요. 자, 일단은 저는 세안을 하기 전에 일단 기본적으로 손을 진짜 깨끗이 씻어줘야 돼요. 어쨌든 얼굴에 닿고 눈도 세안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손을 씻고 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다 손을 씻고 온 상태고요. 전 세안 밴드를 올려줘요. 솔직히 말해서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런 핀 있잖아요. 이런 핀으로 이렇게 꽂아가지고 하고 싶긴 하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러면은 불편해. 이런 여기가 젖어요. 이 머리 한 톨도 내려오지 않게 이렇게 까줘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주고 일단은 저는 이 포인트 메이크업을 먼저 지워줍니다. 화장솜 이걸 충분히 적셔줘요. 그리고 이제 아이 메이크업을 지워줄 건데 마스카라가 화장솜에 이렇게 닿을 수 있도록 뒤집어 까주고 눈을 감아요. 그리고 눌러줘요. 적어도 한 30초 정도는 조금 기다려줘야 충분히 메이크업이 좀 더 자극 없이 깔끔하게 지워져요. 이렇게 쭉 닦아줘요. 여기 위에를 살짝 이렇게 내리듯이 점막 쪽도 한번 이렇게 쓱쓱 지나가줍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이제 피부 메이크업을 지워줘야 되잖아요. 제가 광고를 받았는데 이미 제가 사실 너무 잘 사용하고 있는 거라 이건 정말 자신있게 추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짜잔! 요거 일소 클렌징 오일입니다. 일단 제 세안 단계를 좀 말씀드리면 이렇게 리무버를 먼저 해주고 클렌징 오일로 1차 세안을 먼저 해줍니다. 메이크업이 녹아내진 다음에 클렌징 폼을 사용해서 2차 세안을 해주는 편이거든요. 제가 사실 막 너무 막 다양한 단계를 하지는 않지만 최소 2차 세안까지는 해줘야 아무리 메이크업을 얕게 하시고 선크림만 바르시는 분들이어도 좀 더 확실하게 딥클렌징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은 이렇게 아무 물기도 없는 요 피부 상태에서 두 펌프 정도만 해주고 바로 얼굴 손으로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는 편이에요. 요거는 제 데일리 루틴인데요. 가끔씩 나 이제 피지 관리도 좀 하고 싶다 할 때는 제가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실은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요 일소가 코팩으로 되게 유명한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제품이 피지 제거를 그렇게 잘해요. 피지 관리 같은 거 어떻게 하세요 했을 때 클렌징 오일로 이렇게 부드럽게 피지를 녹여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꽤나 많거든요. 근데 요거는 클렌징 오일이라서 그렇게 가능하지만 또 일소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피지 관리 너무 잘하겠지. 저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코에 피지가 많은 편이 아니에요. 코팩을 주기적으로 해줘야 한다거나 그러는 편은 아닌데 각질이 되게 잘 올라오거든요. 맨날 베이스를 할 때 코만 조금 들뜰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질 관리를 꼭 해줘야 하는데 애초에 데일리로 세안할 때 이 일소 제품을 사용을 해준다면 관리가 되겠죠.
요 일소 클렌징 오일에 세트 짝꿍이 하나 있거든요. 바로 요 팩브러쉬. 이게 뒤에 보면은 그냥 기본 팩을 도포할 때 사용하는 거고, 여긴 이렇게 오돌도돌한 면이 이렇게 양쪽으로 있어요. 그래서 얘가 조금 더 피지 제거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같이 사용하면 너무 좋은 짝꿍 브러쉬인데, 우선은 요 클렌징 오일을 손바닥에 이렇게 조금 덜어줍니다. 요렇게 피부 위에다가 가볍게 도포해줍니다. 그냥 손을 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근데 관리하는 날이다 싶을 때는 이렇게 팩브러쉬를 활용해주는 것도 너무 좋아요. 자, 이렇게 도포를 해주고 이 상태에서 이제 15초에서 30초 정도를 기다려줍니다. 이게 닿는 순간 메이크업이 바로 이렇게 흘러서 녹기는 하지만 15초 정도 대기를 해주시면 피지도 불어나지고 메이크업도 확실하게 녹여내지거든요. 레이터요. 확실히 방에서 촬영할 때 쉬운 게 아니네요, 여간. 이제 피지가 보통 올라오는 곳 있잖아요. 코 주변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턱 아래. 아니, 입술 아래. 요 화이트헤드 있는 데 있잖아요. 요 브러쉬를 이용해서 이렇게 살살살살 롤링 해줍니다. 요렇게 자극 없이 요 브러쉬만 이용하면 너무 편하고 쉽게 피지를 살살살살 제거할 수 있어요. 이렇게 관리를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해주면은 진짜 그 다음날 메이크업을 딱 베이스 올렸을 때 피부가 진짜 매끈하게 잘 먹어요. 아주 그냥 착 붙어요. 이제 우리 평소대로 똑같이 세안을 해주면 됩니다. 피부에 이렇게 물을 살짝 올려주면은 이 클렌징 오일과 물이 만나면서 이렇게 하얗게 우유처럼 변하거든요? 요거를 유화 과정이라 그래요. 이렇게 살살 롤링해주면서 메이크업을 확실하게 1차적으로 지워줍니다. 여러분, 저는 괜찮아요. 왜냐면 여러분들께 조금 잘 보여드려보고 싶어가지고 방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이렇게 해야 확실하게 클렌징 되는 게 보여지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여튼 이렇게 하얗게 유화 과정을 거치면서 메이크업이 어느 정도 1차적으로 다 지워졌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이렇게 한번 물 세안을 해줘요. 그리고 요 클렌징 오일에서 좋은 게 어쨌든 피지 관리랑 각질 관리도 같이 되는 건 당연하지만 거기다가 플러스로 요거를 한번 사용함으로 인해서 요 모공 속에 있는 초미세먼지들까지 아주 그냥 쏙쏙 완벽하게 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이제 향 얘기하는 게 조금 약간 이제 민망해가지고 그만 얘기하고 싶은데 제가 썼던 클렌징 오일 중에 향이 제일 좋아요. 향이 좋아가지고 세정하면서 굉장히 기분이 또 산뜻해지는. 여튼 이렇게 해주고 저 이제 2차 세안으로 클렌징 폼을 사용을 해주는데 여러분 제가 진짜 도무지 도저히 여기서 클렌징 폼을 하지는 못할 것 같거든요. 그랬던 대충 보여드리고 씻는 거는 저기서 씻을게요. 저는 한 요 정도 짜주고요. 물을 묻혀서 클렌징 폼에 거품을 내줍니다. 그리고 되게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클렌징 폼을 이렇게 손에 비비지 않고 바로 짜자마자 얼굴에서 거품을 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거 진짜 안 좋아요. 손에서 내주시고 거품이 생성되고 나서 요거를 이제 피부에서 부드럽게 롤링을 해주셔야 돼요. 클렌징 폼을 해줍니다. 여러분 이거 씻는 거는 화장실 가서 하고 올게요. 잠깐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제가 차마 클렌징 폼까지 여기 방에서 하면 진짜 난장판이 될 것 같아가지고 세안은 저기 화장실에서 마무리를 짓고 왔고요. 진짜 강조하고 싶은 게 코! 여기 지금 애기 코 만지는 느낌이에요, 진짜로. 제가 피지가 사실 막 그렇게 도드라지는 편이 아니기도 하지만 그래도 사람인데 모공이 있으니까 피지가 쌓일 거 아니에요? 근데 가까이 보세요. 이 모공에 피지? 배지도 않아. 피지 하나도 없는 거 보이시죠? 향이 너무 좋아요. 이거 진짜 향이 무슨 향이지? 아 근데 클렌징 오일 향이 보통 오일이기 때문에 그 기름 특유의 컵컵한 냄새가 나거든요? 보통? 아 클렌징 오일 냄새가 너무 좋으니까 깜짝 놀랐어요, 진짜. 여튼 정말 자극 없이 이렇게 피지 관리를 할 수 있는 꿀템을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다음 단계는 보습과 진정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요 일소의 클린 머드크림을 사용해줍니다. 제가 몇 번 메이크업 영상에서도 만약에 오늘 중요한 날이라서 화장이 너무 잘 먹어야 돼 할 때 화장 전 팩들을 몇 가지 추천을 드리긴 했었는데 제 요즘 1위입니다. 진짜 이게 사실은 보습과 진정이 조금 도움이 되는 팩이기는 하나 이거를 화장하기 전에 해주면은 정말 피부가 아주 그냥 쫙 베이스를 먹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사용하냐면 이렇게 세안을 해주고 나서 맨 얼굴을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아까 썼던 이 브러쉬 있잖아요. 여기 뒤에 이 팩브러쉬 이거를 활용해주면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팩브러쉬 위에다가 이렇게 짜줘요.
근데 이게 진짜 제형이 보통의 클레이 팩들과는 조금 다르게 진짜 얘는 조금 독보적으로 되게 부드럽거든요. 그래서 진짜 보습크림을 그냥 팩으로 얹어놓는 기분이에요. 생각보다 피부 위에 조금 도톰하게 올려주셔야 효과도 더 좋고 피부 위에서도 자극적이지 않거든요. 사실 내 피부 위에서 산 거잖아. 이것도 관리해주겠다고 산 거니까 아끼지 말고 그냥 피부에 듬뿍듬뿍 양보를 해주면 좋습니다. 이게 그냥 보시기에도 진짜 크림처럼 보이잖아요. 진짜 입자가 곱다는 소리거든요. 이렇게 입자가 고우니까 이 작은 모공들 사이에 있는 노폐물들을 완벽하게 얘네가 흡착을 해줘서 모공이 청정하게 케어되는데 플러스 각질 관리까지 같이 해줘서 정말 피부 관리 오늘은 좀 제대로 해주고 싶다 할 때 팩으로 얹어서 해주면은 정말 너무 좋아요. 요즘 제 데일리 루틴에 꼭 들어가는 팩 중에 하나예요. 저 갑자기 이거 바르니까 기생리 브이로그에서 팩 하던 거 생각나는데 진짜 그때 실수예요 여러분. 저 진짜 잘하거든요. 나 왜 이렇게 못 발라 근데? 저 원래 이렇게까지 못 바르지 않고 나 이거 진짜 그거 문제다. 제가 진짜 카메라 앞에만 서면은 떨려가지고 이렇게 저 진짜 이거 지금 한 달째 써가지고 진짜 많이 썼거든요? 아 근데 지금 이렇게 못 바르는 게 지금 오늘도 처음이야. 나 왜 이렇게 못 발라 진짜? 지금 이렇게 올려주면은 되게 얼굴이 시원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진정 효과가 확실하게 되는 게 조금 느껴져요. 피부한테 모든 걸 양보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까지 도톰하게 올려주시면 끝이에요. 15분 딴짓하고 올게요. A few moments later. 이게 정말 신기한 게 다른 모공팩들과는 다르게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 보이세요? 끝까지 굳지 않고 이렇게 크림 제형이 그대로 이렇게 부드럽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약간 모공팩 시간 조금만 지나면은 막 피부 쩍쩍 갈라져서 가뭄난 것처럼 막 미치겠는 그런 상태 있잖아요. 그런 상태 없이 끝까지 부드럽고 촉촉하게 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요거까지 이제 말끔하게 씻어내고 올게요. 짜잔! 여러분 이렇게 피부까지 말끔하게 세안을 하고 왔습니다. 진짜 피부가 진짜 이거 만져보게 해주고 싶은데 이거 만져볼 수가 없잖아.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요거를 중요한 날에 그냥 아침에 메이크업 하시기 전에 사용하시는 것도 너무 추천드리고 더불어서 그냥 이렇게 밤에 나이트 루틴에 사용을 하셔도 오늘 조금 진정이 필요하고 수분 좀 넣어주고 싶다 할 때는 밤에 꼭 한 번씩 사용하시는 거를 너무 추천드립니다. 진짜 요 친구들도 올리브영에서 만날 수 있으니까 지나가다가 매대에서 보이신다면은 꼭 한 번씩 사용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테스터가 일단 이렇게 냄새 한번 맡아주세요. 얘도 마찬가지. 얘도 냄새 너무 좋아. 이러고 나서 저는 이제 샤워를 하거든요. 이게 약간 순서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상 제가 원래 샤워를 한다고 하면은 샤워를 하면서 이런 세안을 같이 해주는데 우리가 샤워한 것까지 보여줄 수 없잖아. 머리는 아침에 감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 머리를 감은 상태라 머리는 이렇게 틀어 올려주고 제가 얼른 샤워하고 올게요. 잠시만요. 그리고 여러분 요거는 궁금하실지 안 궁금하실지 모르겠지만 세면대 바로 위에다가 사용하는 클렌징 폼, 그다음 리무버, 클렌징 오일, 아까 사용한 머드크림 이렇게 팩 종류 다 이렇게 두는 편이고요. 요거처럼 이렇게 쿠팡에 이렇게 꽂는 걸쇠 같은 거 있거든요. 요런 후크에다가 저런 팩브러쉬 같은 거 꽂아놓으면 너무 좋아요. 샤워까지 해주고 왔습니다. 자, 저는 요 셀리맥스 먼저 패드를 사용해서 피부결을 한번 닦아내주고 남은 노폐물도 한번 싹싹 닦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스킨케어 루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근에 쇼츠로 한번 담기는 했지만 그래도 나이트 루틴이니까 한번 또 같이 담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스킨케어까지 같이 잘 해볼게요. 반대 뒤집어가지고 다시 한번 피부결 방향대로 싹싹 닦아내줍니다. 그 다음에 다 쓰면은 저는 무조건 여기 귀 뒤를 닦아줘야 되거든요. 그냥 버리면 아깝잖아. 근데 여기 한번 닦아주면 괜히 시원하고 뿌듯하다니까요. 팔꿈치 있죠? 요런데 이거 버리기 전에 뽕 뽑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런 거 닦아주면 너무 좋죠. 더 하르나이 우선은 요 앰플 두 펌프만 짜가지고 얼굴에 밀착시키면서 이렇게 펴발라줍니다. 그리고 제가 쇼츠에서도 말하긴 했지만 제가 막 스킨케어 단계를 진짜 막 엄청 많이 하는 편이 사실 진짜 아니어가지고 보여드리기가 좀 민망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저는 요렇게만 그냥 진짜 간단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걸 또 솔직하게 보여드려야 맞는 거니까 일단 씻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고 막 뭔지 아시죠? 그 다음에 요 시카이드 크림 얘는 조금 더 피부에 스밀 수 있도록 조금 이렇게 밀어가면서 확실하게 흡수를 시켜주는 게 중요해요. 저는 이제 무조건적으로 속눈썹 영양제를 발라줍니다. 제가 속눈썹 같은 경우에는 메이크업 할 때 좀 진심이잖아요.
꽤나 얘네가 자극을 많이 받거든요. 최대한 빠지지 않고 꼭꼭꼭 발라주려고 해요. 저의 스킨케어 마지막 단계는 요 립 마스크입니다. 이 립 관리는 사실 막 엄청 그렇게 디테일하게 해주지는 못해도 정말 이 립 마스크는 꼭 자기 전에 한 개씩 얹어주고 자면은 이것만으로 립 케어는 정말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약간 여기 이쪽에 조금 버즘처럼 되게 잘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여기도 한번 그냥 이렇게 립 마스크로 이렇게 오버해서 같이 발라주면 입술 주변에 일어나는 약간 각질 같은 것도 같이 좀 잠재울 수가 있어요. 저의 마지막 루틴은 영양제를 챙겨 먹습니다. 제가 챙겨 먹는 영양제는 여러분 요렇게입니다. 저희 엄마가 저보다 훨씬 더 관심도 많으시고 잘 아시기 때문에 엄마가 먹으라는 거 잘 챙겨 먹고 있습니다. 요 MSM이랑 아연, 셀레늄, 데일리 비타, 그 다음에 요건 밀크시슬까지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알이에요. 빼먹을 수 없는 요거 프레스샷 진짜 끝! 이거 진짜 중요한 나이트 루틴 한 개 더 있어요. 진짜 이거 나 무조건 해. 맨날 여행 가서도 무조건 하는 루틴이 한 개가 꼭 있는데 이것도 같이 소개해드릴게요. 핸드폰 있죠? 우리 핸드폰 진짜 더러운 거 알죠? 오늘 하루 왼종일 밖에서 나뒹군 요 핸드폰 진짜 더럽거든요? 이거 알콜섬을 꼭 닦아주고 자요. 또 핸드폰 닦아주는 거를 습관을 들이다 보니까 안 닦아주면 진짜 핸드폰을 자기 전에 쥐는 게 너무 찝찝하더라고요. 왜냐면 나는 지금 너무 퓨어하고 깨끗한 상태인데 핸드폰만이 더러운 거지. 그럼 내 손도 더러워진 느낌이고 손으로 내 눈 만지거나 얼굴 만지면 에요. 이러면 진짜 저의 나이트 루틴이 끝입니다. 추천템 영상들과 마찬가지로 만약에 나이트 루틴도 바뀌거나 업데이트가 되었다 하면은 제가 또 가끔씩은 이렇게 나이트 루틴도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이 기다려주셨던 잔영이분들께는 정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혹시나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잔영이들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 많았고 예쁜 꿈 꾸시고 잘 자요. 안녕.